오늘도 해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다 고민이 많죠. 그쵸? 이 코로나 때문이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뭐 코로나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또 없어진다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움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걸까? 그냥 이게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잠깐의 충격이지만, 이게 그냥 잠깐의 충격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뭔가 신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앞으로 이 외식업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걸까? 해 나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하루하루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거기에 이제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고, 여러분도 그걸 찾고 계시죠, 그죠? 어때요? 만만치 않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예고되어 있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권분석 전문가 과정을 처음 시작한 게 2013년 7월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년째 되고 있는데,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 문제를 계속 화두를 던져왔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 얘기를 할때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왜냐? 뭐 지금도 나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 이미 여러분한테 훅와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러나 이런 희망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아유, 어떻게 코로나만 잘 넘어가면 또 다시 좋은 세상이 오겠지? 예, 아주 아주 큰 오판입니다. 다시 좋은 세상은 안 올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이거보다 더 힘든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올해 2020년도 최저 시급이 얼마였었죠? 8,350원? 근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는 이제 명목상의 시급인 거고요. 시급이 올라갈 때마다 파급 효과, 또는 이제 아주 전문 용어로 하면 이게 승수 효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임금을 조금만 더 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나와 관련된 모든 연관 업종의 인건비가 올라가고요. 그게 어디로 또 연결이 되죠? 예, 뭐 다양한 요소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오늘 주제가 서비스업인데 임금으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사실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어쩌면 이거입니다. 왜? 서비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그 서비스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고 있는 거지? 사실은 서비스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파헤쳐 가면서,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면, 뭐 저거 해야 된대, 뭐 저런 게 중요하대,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낼 소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 교육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받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까요? 교육을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 다뭘 풀으래요. 그쵸? 수학 시간 수업 듣고 나면 뭐 시험 본다 그러면서 수학 문제를 풀으라 그러죠. 모든 게 결국은 알고 보면 다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도 배우면 서비스가 사실은 전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제 과제도 드리지만 제가 이제 양식들도 여러분에게 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다 그 문제를 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풀이는 종이에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매장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서비스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걔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해하고 그 문제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이 책에다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도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것 같고요. 서비스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서비스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공부하시다가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 뭐제책 말고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서비스 책들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책은 이제 외식업에 특화시켜서 썼다는 차이만 있는 겁니다. 원래 서비스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상당히 많고, 국내에도 보면 뭐 우리 서울대 유명하신 우리 이유재 교수님 같이 서비스 경영 책도 최고의 책을 쓰셨고, 실력도 뛰어난 분들 많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또 제가 이 얘기 하는 건, 이 외식에 특화된 서비스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 아쉽게도. 물론, 연구자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뭐, 한데, 이렇게 실무단에서 요리나 이런 데는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데, 마케팅엔 관심이 많으신데, 어쩌면 이 사활이 걸린 서비스는 관심 갖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왜냐? 서비스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거 너무 쉬운 거로 착각하고, 그냥 인사 잘하고, 친절하면 서비스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야, 라고 이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일부러 과학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인데, 이건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론 그동안 서비스를 너무 정성적으로만 생각했던 걸 이제 서비스도 좀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정량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한 다섯 가지 꼭지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분량이에요. 서비스를 전부 이야기하려면 한 1년 정도는 공부해야 될것 같은데, 그걸 압축해서 여러분이 현업에서 외식업. 왜냐면 외식업은 서비스업의 대표 업종이거든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뭐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서비스가 뭔지를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면서. 경영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업을 합니다.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해요. 자기가 서비스업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서비스를 정확히 알자 하는 거첫 번째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나면 또 여러분이 꼭 해야 될게 있어요. 그걸 나한테 맞게 내가 서비스를 정의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마케팅 하는 사람도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서비스는 뭔지 정의 내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또는 엔터테인먼트 하는 분들도 나도 고객에게 뭔가를 주고 있는데 그게 제품 아니면 서비스거든요.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제품 앤 용역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학 시간이나 무슨 사회 뭐 이런 공부하다 보면 제품과 용역 이런 용어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 용역이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파는 걸, 즉 어떤 커피를 판다. 그럼 이건 뭐죠? 커피는 눈에 보이죠. 이러면 제품이에요. 프로덕트.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팔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를 팔아요? 대표적이면 우리가 커피만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커피 말고도 뭔가 주고 있어요, 소비자한테.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그건. 그걸 우리가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용역,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서비스. 그래서 제품 앤 용역 또는 제품 앤 서비스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썼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결국 누군가에게 파는 건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제품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럼 내 입장에서, 지금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내 입장에서 나의 서비스는 무엇인지 정의 내리는 게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거예요. 왜? 그걸 여러분이 정의 내려야 그걸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파는 걸 삼겹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삼겹살밖에 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삼겹살에다 내가 뭘 붙여서 팔 것이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나는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냐에 따라 그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왜? 똑같은 돈을 주고 삼겹살을 똑같이 한 돈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다는 국내산 한 돈을 똑같이 200g씩 주고 있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망해요. 왜 그렇죠? 제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다른 겁니까? 서비스가 다른 거죠. 근데 그 서비스가 어떤 사람은 잘 구워주는 거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삼겹살집에 가보면 직원이 와서 그냥 풀타임으로 풀 서비스를 해줍니다. 고기를 잘 구워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난 그렇게 하면은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나는 안 구워줄래. 대신에 난 무한 리필로 줄게. 이것도 사실은 고기를 주는 거 외에 서비스를 그렇게 정의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공부를 잘 해서, 나는 뭘 서비스를 정의 내려서 그걸 소비자에게 줄 것인가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성공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똑같이 내가 무엇을 파느라도 그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교육하는 사람의 서비스는 뭘까요? 이 자체가 서비스인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교환을 나눠드렸어요. 제품 드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좌석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 또 맛있는 빵도 드리고 있어요. 이런 건 다 제품이죠. 근데 진짜 여러분이 오라는 건 제품이에요? 서비스예요? 나의 무형의 지식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여기서 그 지식을 이렇게 던져 드립니다. 말로. 근데 그게 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죠. 그럼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매장을 분석을 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매장을 이제 블로그에다가 뭐 이런 별도의 서비스들을 저는 계속 찾아내고 그걸 제가 직접 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제 강의를 평가하겠죠. 저기 가서 교육받는 게 좋다 나쁘다, 가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다 내는 돈이 아깝다 덜 아깝다, 아니면 그 돈에 그 이상의 가치를 해준다, 그거는 소비자가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겠죠. 어제 온라인 마케팅 11기들이 이제 수업을 하면 그 수업하는 날 점심시간에 동문업소 탐방을 갑니다. 그럼 동문업소 탐방을 가면 옛날엔 그냥 가서 먹고 뭐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오죠.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두 개 업체를 가는데 그 두 개 업체를 제가 다 분석을 합니다. 무슨 분석을 할까요? 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 상권 분석,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질문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까지 찾아서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단순히 친목만 도모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점포가 장사가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걸 실전적으로,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 메시지를 던져주겠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실행을 해보면 이게 성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육을 1기 때 들어보고 2기 때 들어오고 3기 때 들어보면 계속 서비스가 더 알차지겠죠. 안 그러면 이제 제가 망하겠죠. 그래서 아마 3기 모집이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CEO들이 제 수업을 듣겠다고 3기 예약해 놓으신 분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바로 제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의 내린데,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가능한 걸까? 좋은 서비스라는 건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뭘 관리해야 될까요? 서비스도 품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비스가 품질이 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제조업에서는 마지막 과정이 뭐죠? 품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는
마지막에 그 상품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검사하는 여자 직원들, 남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TV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마지막에 이게 불량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합니다. 기계로도 검사하고 사람으로도 검사하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품질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인 상품인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고객에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품이 넘어갔는지 혹시 관리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들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서비스하지 않죠. 그럼 누가 하죠? 직원이 하겠죠. 아니면 심지어는 고객이 직접 하기도 합니다. 서비스를. 왜? 내가 굽기 싫으니까, 내가 구우려면 직원을 많이 채용해야 되니까 네가 구워 하고 손님한테 구우라고 가위와 폭 다 갖다 줬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 구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객이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고객은 그 한 번이면 에이 내가 이제 오지 말아야지 이러겠지만 그 사람이 다시 안 오고 다른 고객한테 바이럴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서비스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품질이 결국 뭡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준. 이건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커피는 몇 밀리리터가 들어가야 돼. 예를 들면 용량은 얼마야 돼? 온도는 얼마야 돼? 이게 다 뭐죠? 이게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이게 기준인 거죠. 그걸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게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서비스를 정말 관리할 수 있게 뭔가 기준을 명확히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거 하십니까? 이제 안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서비스는 무엇이다? 정의를 내리고 그 각각의 정의에 맞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이 있다는 걸 이제 오늘 드디어 여러분은 알게 될 거고요. 자, 근데 결국은 그게 결국은 뭡니까? 품질 관리라는 건 딱 생산이 끝났을 때 할 수 있죠. 물론 중간중간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조사, 검사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단에서 휴대폰이 다 완성됐을 때 하게 돼 있죠. 하지만 서비스는 죄송하게도요, 완성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물건이 아니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과정이에요. 서비스는 결과물입니까? 과정입니까? 물론 서비스도 결과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커트를 하러 왔어요. 이거 서비스죠. 제 머리를 잘라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난 저의 머리 모습이 남을 수는 있겠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자르는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엔 결국은 알고 봤더니 서비스는 뭐다? 프로세스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외식업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매장이 20평밖에 안 되는데요. 돈이 없어서. 손님이 하루에 막 수천 명씩 몰려와요. 다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용기를 내서 한 1000평짜리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이 오던 사람이 또 안 와요. 왜 안 와? 코로나 때문에 안 온대요. 뭐가 안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 관리가 안 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제조업 같으면요. 많이 만들어 놓고 재고로 가지고 있다? 안 팔리면 좀 뭐 보관하고 있다가 뭐 이벤트를 하든 할인을 해서라도 다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서비스는 어때요? 오늘 못 팔면 어제 못 판 공간을 내일 더블로 팔 수 있나요? 안 돼요. 이게 또 우리 같은 서비스업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20평짜리를 만들었으면 항상 그 20평 안에서 최고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200평짜리를 만들었으면 그 200평을 매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수요와 공급 관리, 이걸 서비스업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일드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결국은 이 앞에 다 하는 게 뭐예요?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자는 게 뭐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공간을 항상 꽉꽉 채우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것도 뭔가 기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일드 매니지먼트라고 하고요. 이걸 오늘 또 배우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왜 왔지?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왜 왔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손님을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 무슨 생각부터 딱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왜 왔지?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객이 얘기해 줄까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시든가요? 나 너희 집에 왜 왔어? 그런 경우도 종종은 있겠지만 대부분 얘기 안 하죠. 여러분의 오는, 여러분의 음식점에 소비자들은 뭔가 먹으러 온 거 같지만 사실은 그 먹는다는 행위에는 상당히 복잡다단한 우리 집에 온 동기,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왜 서비스에서 배우냐? 우리가 음식은 어차피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주면 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 원한 건 음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커피숍에 갔으면 꼭 커피를 먹으러 간 건가요? 아니잖아요. 회의를 하러 갔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하러 갔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데이트를 잘 할 수 있도록 가족 간의 화목한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뭘 해야 되죠? 서비스. 근데 그걸 알아야 해줄 거 아닙니까? 또 한편으론 이미 어쩌면 그걸 그때그때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내 매장을 만들 때 거기에 맞추어서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 저 사람이 스포츠를 하러 왔다. 응? 예를 들면 배를 타러 왔다. 그럼 단순히 배를 타러 온 걸까요? 아니겠죠. 그거는 배를 탄다는 그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용역, 이 사람이 원하는 용역,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그때그때 다 맞추어 주려면 어떻게 돼요? 힘들겠죠. 그리고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럴 만한 탁월한 능력의 직원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여러분 매장에서 오래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금방 그만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투덜댑니다.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서비스를 그렇게 설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정확히 공부해서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이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의 동기는 무엇일까 제가 정확히 파악하면 그 중에 예를 들면 100명이 왔으면 사실은 70-80%는 한 가지 동기로 오는 게 나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나머지 20-30%는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한 가지 동기로 정확히 포지셔닝, 머릿속에 그걸 명확히 인식하고 온 사람들은 내가 그것만 열심히 해주면 나도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고 소비자도 만족이 되겠죠. 그러면 다 성공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도대체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